이 정도 밀림 아니냐? 리촌! 리촌! 아, 저 계세요? 계십니까? 제가 길을 잃었습니다. 저기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여보세요? 어? 어? 여기요. 이런 산골짜기에 마을이 있다니? 아니, 이런 인적 드문 곳에 사람이 있다니? 이 사람은 누구지? 아니, 도대체 이 방랑자는 누굴지? 저건 뭐 다마고치인가? 뭐지? 여긴 어디지?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 어쩐 일이세요, 여기? 아, 저 길을 잃었어요. 제가 방황하고 있어요. 아, 길 잃으셨구나. 저는 용사입니다. 김용사고요. 아, 이름 본명이세요? 아니요. 가명입니다. 아, 가명이세요? 네, 성이 김용이고요. 마치 본명처럼 얘기해 놓고 가명이시네요. 예, 아 그거는 제가 나중에 차차 알려드리고. 네. 저희 혹시 여기가 어딘가요? 아, 여기는 두촌리라고. 두촌리. 네, 작은 외딴 마을입니다. 근데 아. 여기 뭐 어디서 오셨는지도 잘 모르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고맙습니다. 여기 마을 이름이 뭐라고 했죠? 두촌리요. 아, 두촌리. 왜 두촌리인가요? 네. 몰라요. 그 제가 저희 할아버지도 여기서 사셨는데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해가지고 3대째 자 여기 살았는데 그냥 두촌리라고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할아버지 안 알려줬어요. 아, 알겠습니다. 두촌리. 네. 여기 일단은 뭐 묵을 데가 일단 여기밖에 없는데. 아, 여기 누구 살던 데인 것 같은데 여빈이 만을 위한 딱입니다. 여기. 아, 이분 괜찮아. 신경 안 쓰셨대. 이분 지금 군 복무 중이라 가지고. 네, 그냥 여기서 편안하게 그냥 지내시면 되고요. 아, 일단은 잠깐만 뒤에. 네. 뒤에. 아, 저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오셨는데요? 아, 저거 왜 오셨죠? 저 여빈아, 어? 뭐니? 지금 취침 저 시간인데? 저 나왔습니다. 휴아야? 아니, 써렌 쳤는데요? 아, 군대 써렌 쳤어? 예. 아, 군대 써렌 막 터지는구나. 예, 아, 작갔더라고요. 아, 그래? 아, 그 넥서스 터졌냐? 네. 아, 그래? 근데 누구시죠? 아, 요 분이 김용사씨라고. 예, 안녕하세요. 저는 김용사입니다. 어, 본명은 아닌데. 좋아. 본명 예명이고요. 네, 성이 김용입니다. 네네. 네, 일단 여빈아 오늘 하루만 여기 김용사씨 이분 갈 데가 없다가지고 네, 하루만 재울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예예. 어, 아, 네가 뭐 싫다고 해도 그건 내 권하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뭐 상관없고. 아, 여기 촌장님이세요? 네. 아니요, 그건 아닌데요. 권한이 어디 있어요? 아, 이 친구가 어릴 때 네. 별명이 장발장이었거든요. 장발장. 저희 집에서 빵을 훔치다가 제가 빵집 하거든요. 아. 빵을 훔치다가 저한테 걸려가지고 호되게 맞고 그날부터 그냥 제 빵셔틀입니다. 아, 빵이 너무 맛없던데. 아니, 빵집 하면서 빵셔틀이 어딨냐. 저는 아, 뭐 제 소개가 좀 늦었네요. 저는 김용사입니다. 예, 본명이 아니라 예명. 아, 본명이라고 빨리 물어봐 주세요. 본명이지? 아니, 예명이요. 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네요. 저는 방랑자고요. 네, 지금 네. 떠돌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정착 좀 해보려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정착 아예 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저 여기 마을 좀 구경 좀 시켜주세요. 제가 좀. 네, 일단은 그러면은 여기 또 사실 주민이신데 주민이 이제 주민 되실 건데 그럼 여기 주민분들 예. 다들 착하신 분인데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경찰서가 일단, 있네요. 네, 경찰서가 있죠. 저희 마을이 또 치안이 또 좋게 유명하기 때문에. 범죄 소탕. 자, 아저씨, 경찰 아저씨. 아유, 김반장님. 안녕하세요. 뭐 별일 없으십니까? 아예 별로 없죠. 아유, 오늘 뭐 다름이 아니라 여기 새로 오신 예. 분이 있는데 인사 한번 하시라고. 잠깐만요. 예. 저기 얼굴이 많이 낯이 익습니다. 저 모르세요? 저요? 누구시죠? 네? 누구시죠? 아시는 사인가? 5년 전이었나? 제가 몸 담고 있던 조직의 행동 대장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예? 잘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선한 사람이에요. 그때 그분께서 진짜 극악무도하시기로 유명했는데 언젠가부턴 그분이 종적을 감췄죠. 저는 항상 그분을 그리워했는데 그분하고 똑같이 생기셨어요. 아, 김 반장님, 이거 사실이에요? 잡았다, 요놈.
뭐 안 그래도 그 뭘 잡아 임마. 잡아. 당신이 뭔데 잡아 옆이랑. 아니, 누군데? 잠깐만. 야 너. 야 잠깐만. 얘 군대 갔다며. 왜 서른 쳤대. 뭘 서른? 서른 칠 수도 있지. 우리 때는 다 서른 치고 그랬잖아. 야 이렇게 쉽게 서른을 치고 온 거야? 그냥 뭐 채팅창에 치면 되나 보지 뭐. 야 이게 대단한데? 뭐 어떻게? 어쨌든 아왜 새로 오셨다니까. 그 혹시 신고하셔야 되는데 신고 안 하셨죠? 신고 좀 하시면 안 해주세요 제발. 그것만은 제가 경찰 신고만은. 아이 김 반장님 뭘 신고를 해. 아 그래도 여기 그래도 세금은 내야 되니까 이거 작성하시고 아, 제출해 주세요. 뭐 뭔가요 이게? 영장이요. 영장이요? 저 군대 갔다 왔는데. 아 갔다 왔어. 아 군필자셨었구나. 네 군필자인데. 아 그러면 간단하게 그냥 자기소개하듯이 적기만 해. 잠깐만요. 근데 원래 이런 거를 경찰서에서 하나요? 원래 동사무소에서 하지 않나? 주민센터나? 여기가 동사무소 겸 경찰서 겸 감옥 소방서 겸. 아 여기는 경찰서에서 전입신고를 하는구나. 잠깐만 그리고 저희 두 분 좀 잠시 나와주시겠어요? 저 이분한테 할 말이 좀 있는데. 아 예 여빈이 나가자. 왜 저를 또. 아 대장님 저 기억 못하시겠습니까? 예? 내가 너를 왜 기억 못하겠느냐. 어? 기억하시죠? 다 알고 있었단다. 그러면 저 그때 빌려드렸던 200만 원 기억하시죠? 200만 원? 그건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이 사람이? 기억이 안 난다. 기억 못하세요? 아 무슨 소리 그거 뭐야? 들지마 나 이거 있어. 와 옛날 처럼 한번 맞아볼까 한번? 와 진짜 양아치네. 어? 저들... 네가 무슨 경찰이야? 어? 정의는 언제나 승리하는 법.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 어? 내가 언제나 정의야 알겠어? 정의? 잠깐만 미안. 그 빨리 가 아저씨. 야 이거 용사님 용사 나오세요 빨리 가 김용사님? 용사님? 아니 저 경찰분 전 여자친구 이름이 나오고 싶다. 아니 정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아니 이게 말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미안해졌어. 저도 오버워치 팔아 유저인데 궁술 때마다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제가 말을 좀 죄송해요. 저도 팔아 유저라서 이게 마음이 좀 박스라긴 한데. 아 예. 빨리 가. 아니 전 여자친구 이름을 아 죄송합니다. 아니 가라고 빨리. 아 저분이 정의를 외칠 줄은 몰랐어요. 제가 오늘 날씨가 이렇게 덥냐? 선풍기 없냐? 선풍기? 제가 이게 시험 문제 풀 때도 이 문제 풀 때도 이 값을 정의하시 이런 거 하면 좀 그렇거든요. 아 조용히 하라고 거기 아저씨. 죄송합니다. 아 김반장 죄송합니다. 충성. 가. 저분 저 대장님이 그 군대에 계실 때 안 좋게 헤어지셨던 걸로 기억이 나는. 욕까지 할게. 들린다고. 뭘 상하면. 야 뭐야? 야 민간한테 총 그냥 쏘는데요? 아쓴게 가능합니까 이거? 뚫어뻥. 아 이거 뚫어뻥이라서. 그것도 정인가요? 뒷받친 건가요 이거? 욕까지 하고. 오세요. 아 여기는 힘들다. 여기는 은행이군요. 은행. 네 여기 은행이 대놓고서 나왔죠? 그러니까 뱅크. 네 여기 이제 관리자분이 여기. 은행장. 아 오래간만이에요. 네 은행 원장입니다. 은행 원장이요? 네 원장님이세요. 여기 뭐 학원이에요? 원장이세요? 은행 원장이에요. 아 은행 원이자 장이야. 아 저기 은행 장님이세요? 장님이셔요? 네. 준양아. 은행 장. 안녕하세요. 춘향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요. 네, 아니요는 뭐지? 이분 양심 없네. 그네 좀 타세요? 아 미안 이거 정치 드립인가? 죄송합니다. 구속되셨죠? 자. 미코가 잘라라. 저희 이거 내가 편집해. 소개해드릴 게 있는데 여기 건물 상인이라고 이거 보시면은 우리 팀 알 수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어떻게요? 우클에 봐요, 우클. 아, 여기 화폐구나. 네. 아, 금괴 만원. 착하시고 하면 돼요. 저기 여기 대도 않는 소리라는데요? 아, 이분 때리지 마세요. 이분 착하신 분이 있는데. 저기 금괴 만원이라니. 예? 지금 여기 지금 금 시세 모르세요? 예? 네. 금바 저희... 하나에 지금 예? 얼마인지 알고 예? 만원이라니 이거. 사기네.
아니, 다이아가 3만 원이야? 시민께서 하나 듣게 주신 듣고 보리 사기 아니야? 아니에요. 아, 요거, 아니에요. 요거 인플레이션 아닙니까? 아유, 네? 뭘 또 그런 거 가지고. 인플레이션인가? 우리 마을에서는 그게 법이에요. 아, 예, 예. 아, 법이구나. 법이면 달라야지. 네, 우리 마을에 법이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런 거를 이제 또 지켜주면서 다 이게 더불어 살아가고 있어요. 저기 여기 주택담보대출은 네. 금리 얼마씩 해주나요, 여기는? 뭐 3%? 주택담보대출이요? 네, 오늘 문자 받았거든요. 저희 환화생명에서 아~ 3.4%에서. 아, 이분 그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질문 하시면 곤란하십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 예. 네, 이분 그저 그냥 저기 뭐 철광석 캐고 다녀가지고 아 예예 예. 아 이번에 4.16에서 4.39로 변동됐거든요 오늘부로 아 그래요? 네 그런 건 저희 뭐 다음으로 돌아가서 눈물 좀 닦고 네. 아 이거 쉽지 않네요 이거 리얼 어른용 마크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저분이 지금 제일 눈물을 닦아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러셨어요? 아니 이 사람이 직접 자기 멋있다. 스스로 왜 오죠? 아니 아저씨 김용사님 네. 이분이 정인가요? 왜 왔어요? 김용사님 네? 뭐라고요? 김용사님 이거 그냥 들고 계신 칼로 찌르면 되지 그걸 꼭 그렇게요? 말로 찔러야겠어요? 죄송합니다 아 예 정말 너무하시군요 아 그래 정말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아 근데 제가 사실 길치라 그럼 왜 안 내려주세요? 아 제가 여기서 제일 약하거든요. 여기는 어디야? 대장간. 아 여기 맞다. 여기 대장간입니다. 야, 우와. 저기요. 하이. 아 소개하세요. 같이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긴 대장장이 하시는 네. 매 이빗이라고. 아, 네. 아 성이 소개하세요. 메시의 메시. 아 메시. 네, 아 그러니까 그 축구 좀 잘하세요. 언니가 메르시? 아 어떻게 알았어요? 어 씨. 구란... 혹시 이분이 진짜... 메시라서 축구 좀 잘하십니다. 아. 네, 제 사촌 쪽에 메기도 있고요. 메기 아 메기 그 수염 많이 나신 분. 네. 아 그리고. 그리고 그 집에 그 집 가문 대대로 이어져오는 그 책이 그 메이플 스토리? 아! 아. 저 잘 읽었어. 진짜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그 스토리 진짜. 와, 완전 심금을 울리던데? 와, 감사합니다. 네. 이분 또 친척분이 또 약간 이제 좀 사업적으로 하시는데 그분 성함이 아마 매점매석이라고. 아! 알아요. 네, 유명한 사업가세요. 석씨 알아요. 그 메시 가문 대대로 내려져오는 그 동물이 메갈로돈? 아마 또 이렇게 알아봐 주시니까 또 감사하네요. 아저 진짜 팬이에요. 사인해주세요. 아 네. 이분 친척 중에 또 한 명 아마 홈쇼핑 할 거예요. 매첸 사장이라고. 아 매첸 사장. 네 매첸 사장이라고 한 그만해라. 미안합니다. 메갈로돈에서 끝냈어야 됐다. 죄송합니다. 아 대장장이 저 용사입니다. 예. 예. 아 용사. 아, 네 성이 김용이고요. 네 이름이 사고요. 네. 아 혹시 그 본명이세요? 아 예명이죠. 아 예. 고맙습니다. 원래 근데 자기 소개할 때 예명을 먼저 소개하는 게 본인 스타일이세요? 아 제 스타일이에요. 네. 아 예. 아니 그래서. 아, 뭐 용사면은 뭐 이제 또 갑옷이나 뭐 무기 같은 거 사러 많이 오시면 되겠네. 네, 그럼요. 근데 이런 거 하나 얼마예요? 이뻐 보이는데. 아, 아직 매물이 없어. 아직 다 준비를 못 했어. 아, 이건 뭐야? 이거 디스플레이예요, 그냥? DP? 아, 네네. 그러죠. 저 DP 홀로그램. DP DC 안 돼요? 아, 이거 홀로그램. 홀로그램. 와. 최첨 단이요. 진짜 개소리 개쩐다. 와, 이건 와. 진짜 아무 말 대잔치인데. 내가 봤을 때 이거는 스티븐 잡스도 이렇게 못했어. 뭐라고? 야, 진짜 이건 대단하다. 이거 프레젠테이션 대단하다. 셰익스피어급 픽션인데. 나 바로 살 뻔했어. 아, 나. 저거 그 망치 그 토르비온의 망치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와, 멋있다. 저희 할아버지의 증조 할아버지가 예 네, 토르비온이세요. 할아버지의 증조 할아버지. 그러면 그냥 보조 할아버지라고 하면 안 되나요? 아, 그러네요. 승희야, 예? 그분 토씨 아니에요? 아왜 할아버지? 아왜가? 왜 아 왜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수고하시고요. 네 마을 구경 재밌게 하세요. 네 다음에 또 올게요. 네. 그리고 김용사 씨면은 또 이제 또 어떻게 또
사냥 이런 거 하실 거 아닙니까? 그쵸, 그쵸. 나가가지고 힘쓰는 일 하시잖아요. 네, 힘 잘 쓰죠. 네, 그러다가 또 이제 힘 잘 쓰세요? 네, 힘 잘 쓰는데. 아, 그러면 오늘 저녁에 저희 집 잠깐 들르는 걸로. 아, 뭐 그런 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아, 일단은 예, 예. 그러다가 저는 수비 쓰시다가 다치면은 다치는 수가 있으니까. 네, 네, 네. 일단 오, 깜짝이야. 뭐야? 왜, 왜요? 자동문이에요. 저 마을 주민이시잖아요. 왜 몰라? 마을 주민이잖아요. 아,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이런 거 없었는데? 아, 이거 자동문. 야, 이거 세상 좋아졌네. 들어가시죠. 뭐 본인은 별로 안 신기하는 척하더만. 아, 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신기해서. 아, 나도 모르겠구만. 누구세요? 뭐야, 아, 이거. 잠깐만요. 아, 아니, 왜 집, 아니, 병원 안에서 카누를 타죠? 아, 제가 다리가 안 좋아가지고. 이분 커피 좋아하시겠네. 아, 네. 세상에서 제일 작은 병원입니다. 예, 카누? 안녕하세요. 아. 저는 이 병원 원장 김박사입니다. 저 나갈게요. MBC인가요? 제발요. 아, 약팔이 같은데? 20분 기다렸어요. 좀만 더 해주세요. 예, 약팔이 맞긴 해요. 아, 맞네. 약파는구나. 예, 이분이 저희 마을 전담 이제 의사분이신데. 아. 예, 저희 최근에 제가 다리에 지났을 때도 이분이 잘 풀어주셨고. 예, 그러셨어요. 많은 저기 아픈 사람들 그냥 이분 손만 거치면 그냥 씻은 듯이 다 나온다고. 아. 소문이 자자합니다. 님 죽은 사람도 살려요? 어디야? 아, 그 어디가 아프신 데 있으면은 일단은 요 약 한번 드셔보세요. 요 약이. 네, 이분이 좀 동문서답을 잘하기로 유명을 하시긴 해요. 되게 아니 죽은 사람도 살리냐고요. 아, 그건 못 살리죠. 아. 아니 내가 저번 주에 한번 봤는데 죽은 사람 살리는 거. 그러니까 쿨타임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쿨타임 때문에. 아, 궁 차야 되는구나. 아, 궁이에요? 예, 저기 예, 예. 제가 좀 쉽게 죽어요. 예. 저 좀 자주 올게요. 예. 예, 많이 불쌍해 보이시는데 그래도 예, 20분 기다렸어요. 아, 여기서라도 그 좀 네. 분량 좀 챙겨줘야지. 예, 예 자주 예, 다칠게요. 예, 예, 다 자주 다쳐주시고 자주 이용해주세요. 예, 근데 내가 봤을 때 이 부분은 편집될 것 같다. 네, 불쌍해. 아, 여기가 병원이구나. 아, 여기가 병원인데. 와. 여기가 아주 유명한 병원입니다. 원래 여기 있는 의사분이 예. 해외에서 막 연수 받고 예. 저기 수도권 쪽에서 이제 일하시다가 대학병원 계시다가 잠깐만요. 저기 마을 안에서 이렇게 연애 가능합니까? 아, 이거 연애처럼 보이는데. 아니라. 아, 잠깐만요. 저기 사실... 저기 그 정의는 어쩌 아, 저 뭐 아. 여기가 병원이군요. 아, 병원 되게 좋다. 아니 이거 아, 병원 문이 자동문이네. 와, 진짜 야, 신기하다. 야, 들어오세요. 예. 예. 아니요, 전 아직 병원에 안 갈 거예요. 네, 여기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김용사예요. 예, 예. 그 뒤에 계신 분, 너 여빈이 아니니? 예, 안녕하세요. 윤여빈이에요. 너 군대 갔다고 하지 않았니? 써렌저 아, 특별리로 나왔어요. 아, 그렇구나. 너 이 마을에 저길 와. 국군 도서관 가야지. 아, 여기 책방 아니야? 아, 여기 병원이, 야, 여기 병원이잖아. 나가야겠다. 아, 진짜? 내가 봤을 때 이것도 통편집이야. 네, 아, 여기가 병원이구나. 여기가 병원입니다. 와, 진짜 크다. 아니, 너무 네, 좋은데요? 여기가 병원인데. 뭐야? 여기... 자동문이야, 자동문. 야, 여기 자동문인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저 김용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 번째다. 수고하세요. 예. 여기 자동문인데? 병원인데. 야, 병원이구나. 야, 여기 자동문인데? 여기 원래 계시던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거 왠지 자동문일 것 같은데? 아, 이거 자동문이네. 안녕하세요. 저 김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저기 왜 안 물어보세요? 본명이냐고? 아, 그 아, 그것 때문에 다시 가는 거야? 이자나 제 이해동시했다. 저희 마을 전담 병원입니다. 아, 병원이구나. 되게 크네요. 이거 자동문일 것 같은데? 자동문이네. 안녕하세요, 김용사입니다. 아, 예, 그 이름이 특이하시네. 그거 본명이세요? 아, 예명입니다. 아, 예명. 성이 김용이고요. 이름이 사입니다. 예. 아이고, 그 부모님의 성함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패드립 가능? 아, 이거는 찍어야겠는데. 이거 또 통병이다. 아, 여기가 병원인데. 병원이다. 와, 야, 어렵다. 여기가 전담. 아니, 아, 너무 어렵다. 나안 맞는 것 같아. 안녕하세요, 김용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여빈입니다. 예, 그 이름이 좀 특이하시네. 그 예명이에요, 그거? 본명이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여기가 저희 병원인데. 아, 엄청 크네요. 이거 자동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사입니다. 김용사시고 이분은 김박사십니다. 본명이에요? 아니, 예명입니다. 성이 김용이고요. 이름이 사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 이곳은 병원입니다. 아, 병원. 저 예. 부활 가능한가요? 부활 부활은 안 되고 그 번째요. 그 사망 회귀. 나는 뭐라고 씹으리는 거야? 여기가 병원이고 이거 자동문입니다. 들어갑니다. 자, 들어오세요. 자, 들어오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요. 야, 외쳐. 고만 쪽에. 안녕하세요. 김용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그 본명이세요? 아니요. 예명입니다. 성이 김용이고요. 예. 이름이 사입니다. 예. 근데 그 제가 부활은 못 시켜 드려요. 그거 안 물어봤는데요? 여기가 병원인데 저기 자동문. 병원? 자동문. 병원 자동문. 안녕하세요. 김용사입니다. 예, 그 본명이세요? 아니요. 수고하세요. 여기가 병원이고. 아, 그만해. 여명이세요? 그만해, 그만해. 아, 그만해. 병원 외우겠다. 반가요, 이게? 다른 건 몰라도 병원 위치 하나는 잘 아시겠죠? 네, 저 이제 아프면 바로 가려고요. 네, 아. 저도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 곳은 어딘가요? 아, 그래서 일단은 집이 두 군데가 비긴 하는데. 아, 잠깐, 당신의 직업을 저는 모르고 있어요. 아, 그러네요. 제 직업을 소개 안 했네요. 저요, 가시죠. 아, 여기가, 아, 여기가 당신 집이에요? 아니요, 저희 가게입니다. 빵집. 아, 빵집 하시는구나. 아, 네, 저거 식빵에 묻어 있는 거 저거 뭐예요? 빨간 거? 잘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나갔다 왔는데 누가 만들어 놨어요. 아, 와, 빵가게. 와. 네, 배고프시면은 언제든지 찾아오셔 가지고 뭐 지금 빵 드려요? 아, 예, 빵 하나 주세요. 지금 빵 없습니다. 있는 게 뭐죠, 그럼? 아직. 아, 여기 빵집이구나. 와, 여기 빵집입니다. 저게 빵에 있는 빨간색은 뭐예요? 아, 빵에 있는 빨간색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잼이 아닐까 추정 중이에요. 아. 아. 알겠습니다. 아, 여기 빵 아니구나. 빵가게 아니구나. 저 빵점 있어요? 네. 아, 빵 있습니다. 빵 뭐 드릴까요? 여기 메뉴판에서 보고 선택하세요. 소보루 있어요? 소보루요? 예. 네. 소보루는 없고 다른 거 한번 선택해 보세요. 저기서만. 잠시만요. 네, 근데 빵가게인데 당근이랑 물고기랑 사과랑 저건 뭐예요? 이분 잘 모르시네. 사과파인가? 애플파이? 애플파이. 물고기는? 붕어빵. 아, 붕어빵. 와, 당근은요? 와, 당근 케이크. 당근 케이크. 와, 맛있겠다. 당근 케이크 주세요. 아, 당근 케이크요? 뭐죠 이거? 저거 시계인가요? 그림이. 와, 시계다. 와, 고급 시계다. 고급 시계다. 벤자민 버튼? 아, 잠깐만 이거. 사실 시계인데. 당근 모양 시계입니다 이게. 아, 와, 멋있다. 인테리어 잘했다. 얼마죠?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빼죠? 저 당근 케이크는 몇 시죠? 왼클릭, 왼클릭. 아, 메뉴판에 네. 떨어졌는데요 아저씨? 아니에요 당근 케이크 나왔습니다. 예? 아, 제가 직접 당근 케이크. 당근에 케이크를 꽂아 먹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당근 케이크죠. 아, 그럼 저거 아 이게 위아래로 세트였구나. 네. 아, 그러면 저건 붕어 초코칩 쿠키인가요? 아니요, 요거는 이례적으로 요거랑 요겁니다. 아, 그러면 저건 뭐요? 붕어빵. 뭐요? 저거 초코칩 쿠키. 이건 그냥 초코칩 쿠키인데요? 뭐 이런. 네, 감사합니다. 이건... 고맙습니다. 예? 아니요. 잘 먹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게 두촌리군요. 저는 이렇게 두촌리 마을 주민이 되었습니다.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